오늘도 휴먼 영상 의학센터 김성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김성현 원장님 서울대학교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전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그리고 전 삼성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전임이. 예, 이 정도면 뭐 탁 믿음이, 네, 믿음이 탁 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휴먼 영상의학센터 뭐하는 곳이고, 또 우리 저 원장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영상의학과, 네, 영상의학,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건지. 영상의학은 기본적으로 그 CT, MRI 같은 그 영상 장비를 가지고, 네, 진단을 하는 게 이제 주 업무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투시라고 해서 이제 사람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병변을 혈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접근법을 사용해서 투시라는 장비로 들여다보면서 그 위치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치료 분야,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요. 영상의학과. 우리 교수님, 원장님, 오늘 50견 얘기해 주신다고요? 50견. 네, 오늘은 50견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50견이라는 게 잘들 아시는데, 50견은 기본적으로 어깨 통증이에요. 어깨 통증인데, 어깨 통증 더하기, 네, 어깨가 원래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가동력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가동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머리 빗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머리 못 감죠. 어디서?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니까. 아. 그 다음에 뒷짐이 잘 안 되고요. 네.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게 이제 50견이라서, 집에서도 쉽게 본인이 진단할 수 있어요. 그 50견 증상 가지신 분들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아유, 굉장히 힘들어요. 네. 심해지면은 밤에 주무실 때 굉장히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이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된 거죠. 옛날에 그냥 두고 사는 병이었는데 지금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병의 원인은 사실은 관절이라는 거 안에는 언제는 활막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활막이라는 게 이름으로도 이제 유추가 되는데, 활액, 윤활유를 분비하는 막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윤활유를 분비해서 어깨 그 운동, 이렇게 관절이 운동할 때 이게 미끌미끌하게 잘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막인데,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활막이라는 게 얇고 미끌미끌한 막이고, 또 이제 굉장히 민감해요. 거기 신경말단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막인데, 염증이 생기면 특이하게 이게 두꺼워지면서 서로 엉겨붙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유착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면. 그래서 활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유착이 된다 그래서 의학용어는 유착성 활막염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네. 근데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유착하고 염증을 없애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착을 없애는 방법이 어깨에다 아까 말씀드린 투시를 보면서 바늘로 어깨 관절 안에다가 바늘을 꽂아요. 얇은 바늘. 관절 안에다가 바늘. 네, 여기에도 이제 앞에서 이제 바늘 꽂아서 거기다 물을 한 40cc 넣어요. 물이요? 물. 물이라 그래서 행수 그런 거 말고, 예, 의사들 쓰는 물. 이게 생리식염수라고 이제 식염수. 예, 예. 소독된 물. 예, 예, 예. 이제 서로 엉겨붙어 좁아져 있는 거를 풍선 부는 것처럼 그 수압을 이용해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예. 뛰면은 이제 유착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네. 유착이 떨어지면은 이제 치료가 된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주사했던 생리식염수가 30분 이내에 다 없어져요. 다 흡수돼서.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떨어졌던 염증이 있는 면이 소를 이렇게 도로 접혀지잖아요. 네. 그 도로 붙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도로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염증 제거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같이 주사를 해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네. 그러면 이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살만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제한 한 반 정도 풀리고, 그 나머지 남은 반은 이제 본인이 재활치료를 좀 해야죠. 본인이 이제 가동력 완전히 회복해야 되니까, 50% 밖에 안 좋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할만하죠. 통증이 없으니까. 훨씬 좋은 상태에서 네. 운동할 수 있는. 그렇지. 아, 그러면 네, 이게 시술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치료한 시간 5분. 아, 5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뭐 그 이 치료하는데 한 300만 원 맞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 이거 보험이 되는 치료예요. 보험이 됩니다. 또 게다가 보험이 돼요. 싸요. 네. 이게 되게 이제 뭐 한 방에 다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단언할 수는 없어도 네. 거의 90% 이상 한 방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일단 아프면 무조건 휴먼 영상의학센터로. 예, 우리 네, 김상현 원장님 얼굴 기억하시고요. 네네. 자, 하여간 오늘 또 50전에 우리가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휴먼 영상의학센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금방 진단 나오고 금방 치료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휴먼 영상의학센터 지금 쫙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의, 많은 또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피타샵 그린 스무디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피타샵 그린 스무디. 이거 아직도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자, 더 가벼운 나를 만드는 습관. 한번 한 달만 해봐, 한 달만. 한 달만 하면은, 이야, 효과 대단한데? 또 구매할 겁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이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날 그린 스무디를 같이 먹는데, 처음에는 운동 끝나고 나서 엄청 배고팠는데, 요즘 괜찮습니다. 계속 먹으면 질릴 줄 알았는데, 질리지 않고 맛있어서, 처음에 네 박스 주문했다가, 다시 오늘 네 박스 구입했습니다. 다섯 박스 주문했다가, 다시 다섯 박스 구매할 수는 없었을까? 네. 그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철저한 반성과 네. 성찰이 필요한 예. 순간입니다. 아마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예. 자, 확실히 자극적이지도 않고 건강한 느낌이고 퇴근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중간해서 먹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게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보조식품을 먹어볼 생각하지 않았고 굶는 것만 하려다가 매번 실패를 맛보았는데 그린 스무디를 먹고 나서 아침이 든든하면서 또 몸은 가볍게 관리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의지가 박약한 분들, 그리고 하루 이틀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분들. 근데 다이어트는 해야 될 분들.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죠. 네. 한번 해봐야 돼. 예. 정답이 있습니다. 저 뭐 네. 세상에 모든 다이어트 다 해봤다. 피타샵 그린 스무디 안 해봤잖아. 아, 이것까지 해보고, 해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고마비의 계절. 네, 가을. 가을은 다이어트 최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날이 점점 추워져. 어? 퇴근길에. 네. 싸늘한데. 걷는데 막 연기가 피어올라. 아.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오뎅 국물 취약이 좋죠. 그거 안 먹고 갈 수가 없거든. 아~ 그렇죠. 자, 그럴 때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꺼내서 거기서 그 자리 추운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링거 맞듯이 링거 맞듯이 네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다이어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이길 수가 있다고요? 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추천합니다. 네. 겨울에는 또 춥기 때문에 또 열량 소모가 많아요. 그럴 때 또 다이어트하기가 좋아. 여름보다도 겨울이 네, 훨씬 맞아요. 다이어트하기 잘 빠집니다. 예, 자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 최고 인기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 배불러야 한다. 이런 역발상으로 대박을 냈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식사량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린 스무디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예, 하루 두 끼 그린 스무디 하루 한 끼 그린 네네. 스무디 또는 하루 두 끼 그린 스무디로 식사를 대신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 한 포면은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 분말은 우주식량 가공법에 쓰이는 고가의 프리미엄 가공법 동결건조 공법으로 가능합니다. 동결건조를 하면은 효소의 97%가 생존해서 건강합니다. 네. 자, 다이어트는 오래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해야 오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끼만 그린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끝! 끝! 자, 조윤호. 아, 조윤호는 뭐 정말 죽을 때까지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스무디의 산 증인이죠. 아, 한두 번 사 먹었는데 네. 죽을 때까지 그 다이어트 예, 화신으로 지금 그렇죠. 이름이 그래서 그린 스무디 하면 조윤호죠. 그린 네. 스무디가 이제 성남에 있어요. 그 성남 분당에 있군요. 분당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조윤호 동상을 세우고 네. 조윤호 동상. 네. 네. 두 개를 세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왜요? 그린 스무디 먹기 전과 후. 비포 애프터 네. 그렇습니다. 아, 조윤호는 죽을 때까지 아, 죽어서도 소환될 것 같아. 네. 조윤호 기자. 묘비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에서 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 비타샵 그 창시, 예. 창시한 회장하고 예. 그 옆에 나란히. 예,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한 100년 뒤에 이제 조윤호 씨가 이제 예. 가면 예. 여기에 이제 조윤호 사진이. 1990부터 2000몇 년까지 이제. 예. 그래요.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조윤호 씨가 뭐
많이 먹는 사람으로 전에 한번 형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장난 아니게 먹죠. 많이 먹었어요. 고기. 고기? 네. 어.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 정상근 선수도 그때 미디어부 있었잖아. 네. 미디어부 내 부장일 때 네. 회식을 하러 갔어요. 네. 딱 하는데 그때 조윤호 선수가 막 들어왔거든. 그래서 부서 배정을 받았어. 그분이 이제 저기 막내. 막내였어요, 막내. 네. 네. 근데 뭐 정상근 선수 있죠, 나 있죠. 그때 막 고기 얼마나 이 굶주렸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막 근데 막내가 이제 굳겠다고 해가지고 네. 하는데 윤호가 고기를 구우면서 네. 이거를 네. 하라고도 안 했는데 네. 자기가 또 이걸 다 구운 거를 선배들한테 다 줘. 어. 그리고 술을 따라주면서 또 술을 먹으면서 자기도 고기를 먹는 오. 이 멀티플레이를 이게 쉽지 않은데 합니다. 오. 제가 굽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막내한테 구우러 갈 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동기 선배 미치고 네. 또 이제 다른 후배들보다는 이제 위니까. 아, 제가 기수가 저 조윤호가 네. 후배예요? 네. 정상 기자. 네. 어. 제가 굽는 게 적당하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굽고 있었죠. 네. 조윤호 기자가 네. 아, 선배 주세요 등으로는 거예요. 네. 아, 그래도 어떻게 막내한테 이런 걸 시키냐. 네. 내가 할게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아, 주세요. 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지가 또 많이 먹으려고. 네. 나름 고기 잘 굽는다고 소문났는데 나도. 네. 아 네. 그래요. 부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저 정상근 기자는 또 그 말술 아니에요, 말술. 말술이죠. 말술. 예. 네. 본인이 필름 끊긴 적 없고. 없어요. 예. 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우리 정상근 기자가 끝내 네. 대리를 불렀다는 소문. 저 그렇습니다. 저 정상근 선수랑 그때 그 대작 비슷한 걸 했다가 네. 진짜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어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대리 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네. 아, 태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 차이. 아 네. 대단합니다. 그 미디어 오늘에 걸물들이 많았네. 많습니다. 네. 네. 정석이 정철웅 기자는 어때요? 주량이 어때요? 정철웅 기자는 술 많이 못 먹어요. 제가 이제 정철훈 선수의 언론계 첫 입사 때 면접을 봤던 편집국장이었거든요. 야, 재밌는 영화. 네. PD 저널 편집국장일 때 정철훈 기자가 그 PD 저널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형이 나중에 미디어오늘 갔잖아. 거기서 미디어 정철훈 선수가 먼저 가 있었어. 먼저 가 있었죠. 아, 정철훈이 네. 먼저 가 있었어. 먼저 가 있었어. 미디어오늘. 어. 그래서 옛 직장 동료를 다른 직장에서 또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아니 그 저는 정철훈 선수를 언론계 입문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뿌듯하죠. 뿌듯한데 정철훈 선수의 첫 PD전으로 입사했을 때 주장은 술을 입에도 못 대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얼굴이 뻘대죠. 이랬던 선수가 네. 어 지금은 그래서 한 소주 한 반병 이상 마시던데. 아 진짜요? 네. 오 요새 많이 먹네. 아 굉장히 놀라운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래요. 술 잘 드시는 분들 난 너무 좋아. 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미가 넘쳐요. 우리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신학과 나왔는데 아 우리 선배들은 너무 술 잘 먹어요. 아 신학과 술 잘 먹는 정도 담배도 얼마나 잘 피는지. 신학과에서요? 네. 우리 좀 진보적인 신학과였거든. 어떤 선배는 또 네. 우리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네, 하트. 하트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 네. 와. 선생님, 그 저기 졸업하시기 전에 형님이 아니지 선배님 졸업하시기 전에 십자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은덕입니다. 네, 네. 아, 또 우리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정모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원자 사회주의 사상가가 돼가지고. 네. 있지도 않은 단체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학교가 너무나 민주주의가 안 됐다. 선생들의 파쇼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뭐 그냥 저 아저씨는 그 저기 뭐야 퇴근하면 가서 소주 한잔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 학교가 거대한 이런 억압과 폭력에 독재, 파쇼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내면서 음모론자 그러면서 막 뭐 유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오 혼자요? 네, 오. 혼자 그때 워드 프로세서 그 컴퓨터가 없던 때 워드 프로세서로 막 만들어가지고 네. 아침에 학교 가보면 대자보가 막 붙어있고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야 누가 먼저 신문에 나오는가 대결해보자 우리가 사회 나가서 누가 먼저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졌습니다. 오? 졌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친구 국가보험으로
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예. 야, 그래도 질적으로는 김윤 PD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이번에 나왔는데. 지금 그게 그로부터 20년 뒤에 얘기지. 야, 이 국가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갔다 오지. 어, 국보법은 센데? 근데 뭐 하나.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 후에 그 친구를 좀 서치해봤어. 너무 궁금하니까. 저도 새끼, 되게 궁금하긴 하네. 이 새끼 아직 감옥에 있나? 월 붙겠나? 하겠다. 봤더니 이 새끼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여의도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인가? 아, 진짜? 자본의 노예가 된 거야. 이 새끼, 씨발 놈. 월 붙간 줄 알았어요. 야, 애널리스트는 충격인데? 네.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학생운동을 했든 어떤 운동을 했든 간에 그렇게 크게 뭐 없이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운동했던 분들이 있잖아. 이분들이 오래 남아있더라고. 막 선도적으로 했던 이런 사람들은 스펙트럼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몇십 년 뒤에 찾아보면 지금 김용민 선수가 얘기한 뭐 자본에 막 이쪽, 저쪽으로 가 있고 네. 그때나 이렇게 지금이나 조용히 그 운동을 했던 선수들은 오래 가더라고. 네. 그런 선수들이 오래 갑니다. 아, 피터 그린스본이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데 증권사에 입사할 수가 있나? 재심 받았나? 아니 그 사회주의 이론에는 증권 관련 그런 내용도 있나 봐. 예, 그래요. 아니 뭐 약자를 들어보니까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우리 네. 청동지. 예. 저는 이렇게 뉴스타파가 이 언론과 관련된 좋은 보도를 해서 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기사형 광고라고 하죠. 뭐 서양에서는 이제 에드버토리얼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서양의 개념에서의 이 에드버토리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기사형 광고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드버토리얼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관훈에서 뭐 이 제품을 뭐 그린 스무디를 한다라고 하면은 30초짜리 광고를 미리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보여주는 그치. 거 이렇게 이것도 이제 컨텐츠의 일부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 예전에 뭐 그러니까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처럼 이제 쓰는 거고 또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드라마 PPL처럼 뭐 이렇게 놓고 뭐 자연스럽게 그걸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 효과를 좀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에드버토리얼이라고 하고 저는 이거는 좀 권장할 만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사람들이 광고를 잘 안 보잖아요. 맞아요. 네. 뭐 신문 광고는 뭐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요새 방송 뭐 생방 보는 분도 없지만 방송 광고 보는 분들도 광고 나오는 시간에 다 딴 거 스마트폰 하시거나 맞아요. 뭐 유튜브 광고도 그냥 나오면은 그냥 5초 지난 다음에 넘겨버리시거나 이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언론사가 뭐 나 살려면은 뭐 이 에드버토리얼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고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기사로 느껴지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럼. 완전 사기예요, 사기. 네.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들이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 기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완전한 기사인 것처럼 본인이 취재해서 뭐 본인이 직접 이제 객관적인 시선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례로 들어서 이제 뭐 정부 부처로부터 돈을 받고 뭐 기획 기사를 쓰고 또 장관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신문 한 면에 싣고 이런 일들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좀 비일비재하게 그렇죠. 네,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사법농단 당시에는 네. 사법농단 당시에는 그 양승태를 대변하고 양승태가 하려고 했던 그 상고법원 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뒷받침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 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칼럼을 실어주는 것은 이건 독자 기만입니다. 그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는 뭐 공문 보내가지고 뭐 소비자 대상 할 테니까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삥을 뜯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도 그런 거 연락 받았고
대마시안도 네. 김용민 TV하고 조선일보한테 그 그것도 이메일을 네. 그냥 그러니까 이메일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 독자를 기망하는 행위고 네. 뭐 이런 행위를 하는 언론은 뭐 저는 뭐 즉각 퇴출을 시켜야 된다. 저는 퇴출 시켜야 돼. 네. 그것만 보면은 하나만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거는 그 의도치 않은 오보보다 더 나쁜 행위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가 이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라인도 있고 이 완전 기사와 같은 그런 기사형 광고를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 그러니까 바이라인이라면 정상근 기자. 네, 그렇죠. 이메일까지 딱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뉴스타파 데이터 팀이 한국 광고 자유심의 기구에서 공개한 2019년 상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기사형 광고 심의 결정 자료를 전수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 광고 자유심의 기구는 이 한국 광고 영상 제작사 협회 그리고 한국 언론 학회 등 여러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이 기사형 광고 중에 이 신문법에 따라서 편집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수집해서 이 심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낸 것만 이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수치 결과 그러니까 통계를 쭉 내봤더니 1위 네, 1위가 나왔는데 1위가 2위에 비해서도 상당히 격차가 벌어진 압도적 1위 네 조선일보 세상의 모든 악은 다 조선일보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6개월 만에 무려 551건을 위반했어요. 야, 이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네 진짜. 6개월에 551건이면 한 달에 90건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달에 90건이면 하루에 3건. 하루에 3건. 그러니까 30일 풀로 채웠을 때. 유럽이나. 하지만 신문은 다소 5일만 나오잖아요. 그러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엄청난 이거는 이슈예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는. 네. 네. 왜냐면 독자를 기망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 문 닫을까 봐. 이런 언론사는 진짜 퇴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신문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4건. 하루에 요 4건. 요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하루에 그 뭐 조선일보 그 신문 안에 독자들을 계속 기만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그 숨은 기만 찾기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아, 숨은 기만 여러분 찾기. 여러분 오늘 네. 신문에 한 네 개 정도 여러분들 뒤통수 칠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거 저 스폰서 받은 건데 진짜 기사 같이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골라주세요. 이런 거. 이거 고를 줄 알면 미디어 평론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잡을 줄 알아요. 뜬금없이 밀어주고 키워주고 띄워주는 거. 요거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죠. 네. 특히 어떤 지자체 관련해서. 막 지자체 무슨 행사 이런 것들 뜬금없이 한 면에 가득 채워주면 아 요거 이거 받은 거다. 단번에 저는 또 네. 그렇죠. 정말 그 지자체가 일을 잘해가지고 뭐 그걸 이제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기사들도 있겠죠. 근데 있을 텐데 그런 기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없어.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기사가 또 이제 묻히고 또 오해를 받는. 특히 흔히 말하는 중앙 서울 지역 그 전국지들은 네. 지자체 잘하는 거 이런 거요. 안 써줘요. 그 제가 저 우리 예전에 기독교 쪽에 있었을 때 언론사 쪽에 있었을 때 기독교 쪽에 신문이 정말 많습니다. 우후죽 성격이에요. 네. 그거는 되게 독자들이 많아가지고 신문을 찍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를 상대로 영업하려고 또 목사 중에는 교회 목회가 재미없고 뭔가 좀 큰 무대에서 정치를 하고 싶고 뭐 한국 기독교 뭐 무슨 한국 기독교 총연 앞에 뭐 회장 뭐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이름 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얼마 좀 도와주세요 뭐 해가지고 광고 실어준 그러니까 광고주를 위한 신문. 독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예. 네. 예. 우리 저 평화나무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요거는 정말 저희가 이제 한 만부 찍습니다. 네. 만부 찍고 한 3,000부는 우리 회원들한테 보내드리고, 한 뭐 대략 2,000부 정도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문익환 목사님이 그 속해 있던 교단의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보내고, 뭐 또 나머지는 뭐 뿌리거나 이러는 걸로 해서 네. 부수를 그렇게 말하자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문에서 일면에 우리 네. 평화나무에 누군가 컴퓨터 세대를 혼납을 하셨어요. 그게 일면 톱 기사면 어떨까요? 아 이건 사유화를 한 거죠. 그런 신문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런 우리 본지에 네. 네? 어떤 권사님 컴퓨터 세대 기증 이게 일면 톱 기사였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 옛날에. 아 정말요? 네. 기독교 신문 쪽에 그런 데가 있어.
아,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안 하지만. 그렇죠. 어, 이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문은 돈을 받고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죄다 비판을 기사였어요. 아, 보여드릴게. 제, 네. 보여드릴게. 보여드릴게. 죄다 지금 욕하는. 자, 보여드릴게. 자, 일면. 일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 조국 사퇴. 그러나 시민은 지지 않았다. 이완배 칼럼. 자, 그리고 전광훈과 이석기의 예를 들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 검찰의 이중잣대. 전광훈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내란 선동 발언을 해도 부르지도 않아. 근데 이석기는 전광석과 같이 수사했죠. 아, 근데 글씨가 너무 커서 네. 화면으로 엄청 잘 보여요. 그리고 내로남불 내로남불 특권 입시 황교안 자녀의 아빠 찬스. 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소상히 다뤘고. 예. 그리고 우리 저 황교안 전도사님의 간증 정치. 믿으면 복이 와요. 아니 신문에 반이 황교안이에요. 네. 또 반스 목사 얘기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머지 반은 전광훈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문갑식이라고 조선일보 선임 기자의 아, 이런 그 가짜뉴스. 가짜뉴스.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한테 나 혼자 독박 못 쓴다. 어, 다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을 협박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방송하는 아, 이런 문갑식을 고발했고 또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는 우리 민동기 기자의 몰락하는 JTBC 부활하는 MBC 요거 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나무 후원회원 돼주시면은 이 신문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아하. 아 정말 값진 신문이에요. 네. 얼마나 열심히 잘 썼는지 몰라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신문 일면에 평화나무의 어떤 권사님이 컴퓨터 세대를 기증하셨다. 그의 일면 톱 기사라면 그 누가 그 기사를 보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거하고 난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면. 뭐 조선일보가 뭐 그 메인 일면은 아니지만 그 내지에 이제 조선엘스 같은데 뭐 일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실제로 기사를 쓴 것들이 올라오게 네. 됐었습니다. 별도 병원에, 섹션의 문제가 네. 진짜 심각. 병원에서 이제 돈을 받고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그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1위는 이제 조선일보 그 551건이고요. 2위가 한국경제. 415건. 아. 1위하고 한 140건 정도 차이가 나죠. 3위가 매일경제 376건, 4위 아시아투데이 195건, 5위 중앙일보 194건, 6위 동아일보 160건, 7위 서울경제 113건, 8위 파이낸셜 92건, 네, 9위 아주경제 76건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우리 이함의 테크님이 네. 모 권사님 컴퓨터 세대 기증 야동 10TB 꽉꽉 채워. 고발 기사 이거 고발 기사 이건 기사네. 고발 기사 고발 기사. 야동 10TB 꽉꽉 채워. 그건 일명 할만해. 권사님이. 권사님은 보통 여성분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네. 순위가 이렇고요. 예. 어 그리고 이 기사형 광고 광고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이런 것들이 한 30%로 가장 좀 많았고 많죠.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 등 건강 기능식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유통업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근데 이 정치 뭐 사회 분야에서 뭐 도덕성 운운하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일을 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아마 세네 건씩 이렇게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엄청난 속도로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언론을 다 통틀어서 신문을 다 통틀어서 나온 게 275건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만 551건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2012년에 674건, 2014년에 1199건, 2016년에 1731건, 2017년에는 무려 3058건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아, 이거 뭐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으니까 점점 하여튼 지멋대로 했군요. 막 쓰는 거죠. 예. 막 쓰는데 사실 미디어 오늘에서도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뭐 이게 뭐 전혀 소용도 없고 뭐 반향도 안 일으키고 심지어 이거를 포털까지 걸었어요. 포털에 이제 마치 기사처럼 걸었는데 그런데 포털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떤 조치를 뭐 이렇다 할 조치를 뭐 취하지 않았어요. 미디어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도했는데 이게 더 잘 공론화가 되지 않고 여론으로 막 이렇게 아 막 문제시 되지 못한 이유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나 우리 평화나무 신문 네, 정말 글씨가 네. 주먹만 합니다. 네. 아니, 인터넷에서 저 정도 크기 글씨를 쓰려면 스크롤을 손가락 부르게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뉴스타파 보도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맨날 이제 조중동이 뭐 세금 낭비 뭐 이런 이탈령하잖아요. 네. 뭐 애들 밥 좀 먹이자고 해도 뭐 세금 낭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부 광고를 지금 조중동이 엄청나게 먹고 있다. 뭐 그걸 이제 고용노동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이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 그 12곳이 이 지난 3년간 이 광고 홍보한 내역을 한 1,800여 건을 뉴스타파가 찾았는데 이 금액으로만 봐도 519억 원이 넘는 거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세금이 네, 이 언론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가져간 곳은 역시 방송사들. KBS가 한 28억, 네. YTN이 한 19억, MBC 라디오가 한 13억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근데 신문도 이 동아일보가 한 3,800만 원, 이 중앙일보가 2억 1,900만 원. 조선일보가 한 2억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세금을. 네. 근데 뭐 심지어 이 고용노동부의 어떤 산하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사에서 상을 받는 대가로 이렇게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줍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뭐 프로필에 한 줄 쓰겠죠. 뭐 어느 언론에서 준 상이다. 자기 언론에서 돈 내고 준 상인데. 무슨 근데 그러니까. 왜 세금을 써?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때문에 이제 세금을 쓴 거죠. 진짜. 좀 이런 좀 산하기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이런 산하기관장이 좀 없어야 하는데 맞아요. 네,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아니 요즘 보니까 제가 책을 내고 나서 혐오를 혐오하다 책을 내고 나서 리뷰가 올라오는데 내가 리뷰도 너무 감사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은 분이 쓴 리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사서 리뷰를 한 게 아니라 출판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런 이 글 리뷰가 아무리 정말 미화를 한다 하더라도 냉철하게 보시라. 뭐 이런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안하고 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신문이라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사는 뭐 어디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저거까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받은 액수뿐만 아니라 VAT 이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세금 얼마를 냈습니다. 이것까지 다 지면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1,800만 원을 받고 제작되었습니다. 가료열고 VAT 10% 포함.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이 말이죠.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서울특별시가 평화나무에다가 광고 1,000만 원을 한다. 네.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전혀 그런 적은 없는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언론진흥재단에다가 한 300을 띄워줘요. 네. 언론진흥재단은 무조건 300을 띄워줘. 그러면 700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로부터 평화나무가 이렇게 광고를 받는다. 그러면은 300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주고 나머지 700만 받는 이런 구조인데 그 기사는 진흥재단으로 가나요? 액수가 일부 떼어져서 그쪽으로 가나요? 진흥재단으로 가죠. 가요? 기사가? 가지 않아요? 아니지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아 기사는 안 가죠. 기사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기사는 다이렉트예요. 광고가 만약에 실 경우에는 30%를 뛰잖아요. 네. 30%가 정확한지 모르겠네. 30% 뛰는데 이 기사 형식으로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사형 이런 게 아까 정상근 선수가 얘기했지만 과거보다 이게 더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게였어요. 일단 떼야 되고 그리고 광고가 실리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사를 가지고 딜을 하려는 아니면 협찬으로 돌리거나 기사 가지고 딜 하려는 이런 형태가 아, 협찬은 진흥재단 안 줍니까? 안, 네, 안 줘요. 네. 협찬, 기사 이 형태로는 그게 진흥재단 안 주고 그 지들이 다 먹는다. 네. 네. 점점 비중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정상적인 광고를 하게 되면은 한 30% 뛰어야 되는데 뛰는 데다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데 줘야 되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꼬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좀 비리비재하죠. 네. 네. 아니 진흥재단은 왜 뛰어줘요? 언론 그 만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거예요?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언론과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뭐 이제 뭐 신문과 방송도 좋은 만들고 기획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뭐 지원도 하고 연수도 보내고 언론인들이 책을 쓰면은 뭐 지원도 하고 이런 건데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그 진흥재단 직원들 저기 월급도 주고 엄청 세. 엄청 세요? 엄청 세. 하고 싶다. 아니 그 진흥재단은 말이죠. 난 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네. 우리 관음 라이트 클럽이니까 유격지들한테만 좀 떼어가지. 아, 우리처럼 진짜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는 이런 언론사 것까지 다 그 30%씩 떼어가면은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
우리 뭐 캐터린데 말이야. 어? 우리 것까지 다 그냥 가져가시려고 이것도 진짜 그래. 좀 비례해서 예, 독자 수랑 뭐 이런 거 정확하게 한. 그렇지. 예. 조선일보 이런 거나. 독자 수가 많으면은 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독자 수가 많다라고 신고하면 대폭으로 떼어가고. 네. 그러면 독자 수 정식하게 신고하겠지. 이게 이제 광고를 받기 싫으니까 기사 형태로. 예. 어? 그 기사로 나가면 이 거래를 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남기는 하죠. 공공기관에서 한 건 남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다 써야 되거든요. 네. 공공기관에서 돈을 그냥 막 갖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뭐 남기는 하는데, 근데 아니, 언론사에서는 뭐, 그게 회계 항목을 달리하겠지. 광고비가 아니라. 네, 회계 항목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맞아요. 네. 간식비 뭐. 뭐 기사 아니, 간식비는 아니고. 네. 그 정도 간식비라면 흑산도 홍어를 먹을 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가난한 언론사에다가 왜 이렇게 다 띄어 먹으려고 그래? 에이, 안타깝습니다. 네. 슬픈 일이에요. 슬픈 네. 일입니다.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저번 주 주제인데 저번 주에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가수 설리 씨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리 씨만큼 좀 언론에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인스타에 뭐만 올리면 이제 특별같이 달려와서 기사를 다 써 퍼갔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설리 씨가 사망을 한 뒤에 막 다 악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악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편이긴 한데 그런데 그 악플이 대체 어디에 달리고 왜 달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언론의 책임이 저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건 저기 설리 씨 책임은 설리 씨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는 언론 책임이에요. 언론이에요. 네, 100%. 100%.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기사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 설리 씨가 사망한 뒤에 이 설리 추모글에도 악성 댓글 악플러는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언론이. 네. 그러니까 악플러는 얼굴 없는 살인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 거죠. 짚을 수 있는 기사죠. 짚을 수 있는 기사인데 그런데 이전에 중앙일보가 쓴 기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골때 되는 거 많아요. 로리타 논란 휩싸였던 설리 또 논란? 설리 성민 씨 호칭 논란 지적 팬 호소문에 많이 억울했어? 유적지 훼손 때 아닌 논란 휩싸인 설리 설리 노브라 사진 SNS 올리는 이유는 그리고 중앙일보 계열사인 그 일간스포츠에서도 이런 기사를 씁니다. 설리 노브라 운동 설마 SNS 전략인가? 제목이 굉장히 악의적이죠. 네. 뭐 조선일보요. 그 조선일보도 그 설리 씨가 고인이 되고 나서 악플 시달린 설리 추모글에 너도 죽고 싶 너도 죽고 싶냐 또 악플. 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이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기사가 좀 비슷한 내용이고 또 뭐 짚을 수 있죠. 짚을 수 있는데 근데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 설리 씨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설리 연인 최자 설리 밤에 전화해서 뭐 해달라고 조른다.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이 뭐가 뭘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기사 저도 봤는데 정말 최자 씨가 이제 래퍼니까 그냥 랩을 해달라고 조른다 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를 해달라고 조른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상한 해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쓰레기죠. 이제 뭐 쓰레기 기사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클릭하게끔 유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면은 최소한 열흘 동안 아예 설리 씨의 그 관련한 보도 장례 보도도 하지 않겠다 사과문 하나 올려놓고 그게 염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라도 못하나? 네. 또 고인의 또 운구 장면을 또 사진을 찍어서 내보낸다던가. 아, 이 새끼들은 정말 아주 인간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앞으로 기자들은요 무슨 인성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통과가 되는 사람들만 글 쓰게 해야 돼요. 네, 거의 대부분 이 연예인들의 기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그냥 그 뭐랄까 하여튼 어떤 매체에서 그냥 그 연예인들의 인스타 같은 거를 쭉 보고 좀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사실 그냥 아무거나 막 퍼가지고 그냥 기사를 쓰는 건데 이게 보통 그 좀 기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기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좀 그 20대 그냥 그렇게 그 젊은 친구들 흔히 말하는 닷컴 실검 전용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만 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너 저기 어디 누구 네. 인스타 가서 이거 빨리 찾아봐 뭐 있는 이거 가져와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져오면은 제목 자극적으로 달아가지고 그냥 내보내고
이거 이런 거 한 사람들 지금 뭐 아무도 전면에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모 닷컴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지금은 아닌데 매뉴얼이 있대요. 어떤 뭐 이렇게 실검이 주로 뜨잖아요. 기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거의 기계처럼 그렇죠. 그렇게 딱 작성한대요. 한 3, 4분당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특히 그랬는데 김용민이가 무슨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게 아마 그 괄호를 쳐놓고 김용민의 행위를 거기다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는 김용민은 이제 19대 총선에 나와가지고 라이스 강간 발언 자자자자자자 하나도 변함없이 이미 있나 봐. 김용민 원본 초안 .hwp가 있나 봐. 요즘 김용민 씨는 인터넷 트위터를 하면서 소일거리를 월간 조선에서 예. 예전에 한마디만 하면 다 그걸 기사화했던 이제 설리 씨하고 비교할 계제는 아니지만 저도 그게 그 메커니즘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매일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일보의 정창규라고 있어요. 기자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일 아침 정창규가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기사에다가 무슨 기사인 줄 알겠습니다. 무슨 저기 신체 일부를 가렸는지 뭐 하여튼 모자이크에다가 노브라 논란을 벌인 설리가 세상을 떠났다니 이런 기사 쓴 정창규라고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정창규 이러려고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리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사과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그래요. 자, 네. 좀 이렇게 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건 알겠지만 이런 거 쓰는 뭐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걸 시키는 사람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일부 매체에서 그 설리 씨 관련 기사를 막 지웠다고 해요. 네, 지웠다고 하는데 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정창규가 아니라 정창교. 정창교. 예.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언론사 데스크라는 이름으로 좀 이렇게 뭐 여기저기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광경을 좀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좀 용인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런 의식들이 좀 옅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냥 포털에 전송하는 그런 닷컴 기사들은 막 써도 된다라는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이원화 전략? 그렇지. 매체들이? 절대 있어. 절대 지면에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지면에서는 엄청나게 고고한 척해. 네,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지면에서 검색 장사, 클릭질 장사 하는 언론을 규탄합니다. 네, 지들이 또 네. 포털도 규탄하고. 그 저기 언론에 자기들의 온라인 매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건 뭐 진짜 자기 충돌이 빚어져. 자기 충돌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 중앙일보도 그렇고.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전부터 좀 이렇게 포털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는 언론들, 뭐 작은 언론들이야 뭐 그냥 뭐 없애고 그냥 해버리면 이제 그만이지만 좀 이런 애들 뭐 계속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 좀 크다고 해가지고 얘네 건드리지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하고 포털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생존하게 놔두니까 다른 언론들도 뭐 조선일보도 하는데 뭐 놔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그쵸.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계속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털도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네. 이런 좀 기사 같지 않은 기사 좀 걸러내고 이런 기사 올리고 막 뭐 오리면 잘리고 자르고 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판을 깔아놓고 뭐 마치 남일 대하듯이 그러니까 몇 번 더 걸리면은 정말로 강력하게 퇴출을 시키든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네. 또 언제까지 이렇게 그 연예인들 뭐 사생활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기사를 써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 하여간 이 나라 언론은 이제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검찰의 이런 반인권적 수사 그리고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그런 아주 검은 유치한 그런 민낯을 다 드러내면서 언론도 공범이었던 언론도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언론을 믿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믿어도 아무리 신뢰하는 매체라도 한 50%만 믿으시고 나머지는 틀릴 수 있겠다. 내가 내 안목을 갖고 내 나름의 어떤 식견을 갖고 이 사안을 분석해 봐야겠다. 이러는 세상에서는 국민들이 언론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 세상을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고, 하여간 이번 주 수요일쯤에는 뭐, 또 목요일에는 뭐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네. 어떤 결론이다. 뭐, 그렇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그렇죠. 근데 기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발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과해야죠. 농담이었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발부가 되었다는 걸로 하나 더 뜨죠? 녹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간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 마무리하고 아이고 홍어를 먹었더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하여간 여러분들 많이 또 구매해 주시고요. 인터벤션 시술, 영상 시술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비타샵 그린 스무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뭐야? 천연 구강 파우더. 천연 구강 파우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목포 금메달 식당. 네, 금메달 식당. 아, 홍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까요? 네, 그러시죠. 아, 그리고 또 우리 정상근 동지가 저희 김용민 라이브 KBS 라디오 매일 나오고 계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나갔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일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 내일 모레까지가 청취율 조사예요. 아, 목요일까지 이제 청취율 조사인데 전화 오면은 들으시잖아요. 5시 5분,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근 라이브 이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집계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상근은 바로 이제 퇴출이 됩니다. 꼭 김용민 라이브로 가시고 그중에서 정상근 브리핑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